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 애가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만 보고 있어. 그게 너의 할 일이야. 이번 사건 이후에 유니크한 민원이 갑자기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 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했을 때 화이트 선생님도 나랑 비슷한 거를 경험하셨겠구나. 저는 경력 13년 차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는 만으로 경력 10년 된 초등교사입니다. 전 2015년에 발령받은 초등교사입니다. 몇 살 아이들을 맡고 계세요? 저는 만 3세.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요. 저는 지금 질병휴직 중이어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거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직접 겪은 거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에 철수와 영희가 놀다가 철수가 다목적실이라고 실내 체육관이 있었어요. 실내 체육관에 원래 점심시간에는 선생님이 없으면 안 들어가야 된다고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선생님과 꼭 같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철수와 영희가 놀다가 철수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희가 철수야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못 나오게 문을 잡았어요. 걔가 못 나오게. 그러니까 둘이 장난을 친 거죠. 장난으로 보이시나요? 장난 아닐까요? 철수 어머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금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금 사건인데 선생님 이거 왜 가볍게 보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 교장실 바로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거기 먼저 들어간 건 철수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리 철수 이상한 애로 만들지 마세요 하면서 선생님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한 적 있어요? 이렇게 딱 이 말투로. 저희는 상담이라는 걸 하고 평가라는 걸 해요. 교사는 아이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달이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항의를 하시. 넌 평가를 하지 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 애가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만 보고 있어. 그게 너의 할 일이야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저희 원장 선생님이 저의 이쪽 옷을 잡고 동시에 저를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도모가 아니거든요. 저는 교사예요. 이 아이의 발달 상황을 항상 관찰하고 평가하고 저희는 생활기록부도 쓰고 저희는 학교기 때문에 다 해요. 다 하는데 저한테 그냥 생각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라고 했어요. 말도. 사진 찍은 것들 가정에 보낼 때 전 앞으로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이 20명이라고 쳤을 때 한 명당 사진에 네 번씩 출연하게 개수를 세가지고 그거를 국물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걸 경솔하게 네. 했다가 사진 찍기 싫어하는 애들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진 찍기 싫고 사실 이 탈을 쓰고 싶으나 이 탈이 머리에 잘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 찍기 싫어하는 애들을 사진 억지로 찍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멀찍이서나마 한컷 찍어서 개수 맞춰서 개수 보내드려야 된다. 저희는 그래서 아예 안내문을 써놔요. 저희 사진 올리는 곳에 이 아이가 사진에 없다면 어딘가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진 막 찍거든요. 쉬는 시간 노는 것도 막 찍었다가 올리려고 할 때 어? 안 되겠다. 오늘은 못 올려. 그치 센터가 누구. 그래서 왜냐면은 실제로 옆반에서 민원을 듣기 때문에 옆반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 저도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저만 간직한 사진이 되게 많아요. 네, 저도 돌이켜보면 2년 차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밤 11시에 어떤 분이 계속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분이 전화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더니 오열을 하시면서 막 화를 한 시간 정도 내시더라고요. 그때 그 옆에 김석자도 아 교사 참 힘들겠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아 서희초 선생님도 나랑 비슷한 거를 경험하셨겠구나. 진심을 정말 다해요 아이들한테.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 진심으로 대하는데 어머니 저 땡땡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정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해도 믿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저도 교실에서 매년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대응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사들이 떠벌리진 않죠, 보통. 그리고 교실 문 밖으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죠. 이번 사건 이후에 유니크한 민원이 갑자기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저지르는 게 폭력이라는 걸 인지를 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고. 학교장을 고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담임교사랑 학교장을 같이 고발해요. 광주에 그 무혐의 받은 선생님도 학교장도 다 아동학대로 신고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소당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너무 힘들고 이 지난한 거를 버티면 나머지 애들이 피해가 가니까. 맞아요. 선생님 한 명만 참으면 끝나는데 굳이 이거를 크게 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고사 병가를 신청을 했는데 조사원이 와요. 저한테 선생님이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 뭐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죽어야 되나요? 제가 실려가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그때 119를 불렀어야 되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사원이라고 나오신 분조차 저한테 이건 별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검열을 계속 해야 돼요. 나 혹시 오늘 애한테 너무 소리 질렀나? 애 기분은 괜찮나? 막 이렇게 돌이켜봐요. 슬프지 않게 했나? 이게 더 나아가서 혹시 이게 아동학대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인가가 실제로 내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나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꺼리를 주었나 이게 맞아요. 핵심인 거죠. 꺼리를 주었나. 이게 아동학대 특례법이 교사가 안 돼 라고 말할 권리를 빼앗은 법은 당연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일부 악용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방법들이 아름아름 전파되면서 저 멀리에서 들었던 소문이 점점 가까워서 어느 순간 정말 나에게도 옆반. 똑같은 일 그리고 옆반 더 슬픈 건 작년에 우리 학교 그런 일이 있었대가 되는 거죠. 아 서희초 처음에 뉴스에서 굉장히 분노를 개인적으로 했던 게 학교폭력 접수에 대한 이야기가 사안 접수 된 바 없다. 근데 그거는 혹여 교사의 입에서 나왔다면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거든요. 사안이 접수돼야만 사안이 있고 없고가 아닌 게 누가 봐도 알 텐데 하루에... 사실 걸려면 모두 아시겠지만 어머니들 아버지들께서 무조건 계속 거실 수 있어요. 있어요. 좋은 분들이 더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안 좋은 분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법이다. 거지. 가끔 어떤 방식으로 혼난다는 표현을 너무 쓰기가 싫네요. 이게 혼내거나 혼난다는 표현이 일상어지만 교사는 차마 쓰지 못하는 표현을 정제해서 훈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교육의 일환이라는 걸 어떻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이를 야단을 칠 수가 있냐 라고 했을 때 너무 예민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곳에 가서 지도를 하죠. 그런데 모두가 같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고 모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 방식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이를 뒤로 나가게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눈을 감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반성문을 쓰게 하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방임이 되고 아이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학습권 침해고 아이가 난동을 부려도 바깥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권리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권리라는 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건 초등학교 사회에서도 배우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할 수만은 없다는 거를 깨진 게 오히려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되는 게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학대로 고발을 하는 게 너무 손쉽고 그리고 너무 황당하고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했는데 아닌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고 소리를 지른다는 게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그런 주관적인 걸로 어떻게 아동학대가 되겠어
라고 하는데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 극소수가 활용할 수 있는 기형적인 제도 안에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다른 나라처럼 정식으로 자기가 민원을 제기해야겠다 싶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1차적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전담하는 기구가 있고 거기를 거쳐서 담임 선생님한테 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아 이거는 담임교사에게 가야 되는 아 이거는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분명하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수업이라는 걸 하고 싶어. 내가 우리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학교에서 있고 싶어. 이거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정직하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애들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는 지금도 꿈이에요. 네. 이 영상을 제작한 유연우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